여러분, 오늘은 그 토요일 오후 2시 5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갑제 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이제 녹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것이 많아도 오늘 지나서 내일 또, 내일이 일요일 날이니까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쭉쭉쭉 내려가 보고 여기 나옵니다. 한글 전용 혐오와 한자 찬양. 2020년 총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한자 포기가 근본 원인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올렸으며, 한글 전용을 저지하여야 선진화가 이루어진다. 좌파 득세와 한글 전용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두 가지 장애물이다. 좌파가 한글 전용을 확산시키고 한글 전용이 좌파가 득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다고 할 만큼 한글 전용을 혐오하고 한자를 찬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한자를 찬양하는 사람이 이 두 딸의 이름을 이제 한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걸 볼 때는 그 이 딸의 한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조갑제님이 그 좌파 성령을 가졌을 때 딸의 한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딸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 후에 이제 성령이 바뀌어가지고 우파 성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딸들의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지어줄 때는 이 좌파 성령을 있을 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두 딸의 이름을 전부 한글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런 조갑제의 주장대로라면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한 박정희야말로 좌파이거나 좌파가 득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 원흉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박정희는 1970년 1월 1일부터 행정, 입법, 사법, 삼보의 모든 문서뿐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케 하고 국내에서 한자 같은 민원 및 모든 공용 서류는 접수지 않을 것이며, 이날부터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애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덧붙여 박정희는 한글이 제정 반포된 지 520년이 넘는데도 아직 무엇이라고 핑계를 붙여 한글 전용을 반대하고 이의 실천을 주장하는 것은 한글을 언문이라고 하고 한자를 진서라고 하는 비주체적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며, 한문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을 문화로부터 멀리하려는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조갑제는 이제 박정희를 굉장히 찬양하고 박정희를 영웅시하는데, 그 영웅시하는 박정희가 한글 전용을 주장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글 전용이라는 건 뭐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야말로 오늘날 좌파들이 주장하는 한글 전용을 부르짖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야말로 좌파가 득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 원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고 조갑제가 한자오만을 선호하는 성령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게도 두 딸의 이름을 모두 순 우리말로 지었다. 이겁니다. 예. 여기는 복잡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있다. 박정희의 경우는 철저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한 것이므로 박정희의 실용주의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 조갑제로서는 굳이 박정희 한글 전용 정책을 깔 이유가 없다. 반면 조갑제가 비판한 좌파 세력의 경우는 조갑제 시각으로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북한의 엄은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조갑제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한글 전용이라는 것이 북한의 엄은 정책과 이렇게 동일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갑제는 그것을 이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죠.
실제로 순 우리말을 권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근거도 없이 일본어 잔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섞여 있고 그중 일부가 반미 운동권인 것도 사실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언중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한자를 배척하는 순 우리말 운동가들의 관점은 실용주의적 관점과는 한참 거리가 있으므로 현실 속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그들이 배척해버린 한자어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결국 순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였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가 추구한 공문서 한글화 정책과는 아예 결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박정희 공문서 한글화 정책은 현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순 우리말 운동가들이 제안한 단어는 그들만의 언어로 머물러 버렸기 때문이다. 즉 조갑제에게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모두 순 우리말로 지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국수주의적인 좌파 진영이 억지로 제기하는 순 우리말 정책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한글 전용이 좌파를 특세하게 하였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오히려 과거처럼 메이저 언론이 국한문 혼용을 고집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한글 전용을 하는 좌파 언론에 선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자 교육을 강화하면 어휘력이 풍부해질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표의 문자인 한자를 쓰는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언론이 이 한문 혼용을 고집했더라면 그 오늘날 한글 전용을 하는 그 뭐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이런 그 좌파 언론에 선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한자 교육을 강화하면 어휘력이 풍부해질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자와 같이 뜻 글자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런 나라가 드뭅니다. 뭐 영어도 소리 그리요. 뭐 히라보 무슨 뭐 하여튼 거의 전 세계 언어들이 이 전 세계 문자가 거의 다 이 소리 그립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소리 그리죠. 그러니까 전 세계 추세에 발맞추는 한글 전용이라는 거는 전 세계 추세에 발맞추는 그런 경우도 된다고 하죠. 이 한문처럼 뜻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전 세계 문자가 이 소리 그립니다. 소리 글.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은 한자를 아예 쓰지 않는다. 물론 서구권 지식인 중에 라틴어 계열 단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문자 체계는 자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표음 문자이다. 따라서 조갑제의 주장처럼 한글로 적은 한자어가 발음 기호일 뿐이라면 서구권이 사용하는 알파벳도 어차피 발음 기호일 뿐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처럼 동음 이의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자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한자도 모양이 비슷한 글자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김재박 선수를 김재전으로 잘못 읽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한글로만 적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한자는 획수가 많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가려내기가 더욱 어렵다. 괜히 중국이 간체차를 쓰는 게 아니다. 즉 한자의 발상지에서도 한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늘날 중국은 말이죠. 요즘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자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중국에 가면 한자를 잘 몰라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은 이 오늘날 중국에서는 전부 이 간체차를 씁니다. 간략해서 획수를 줄여서 아주 간략하게 쓰는 걸 사용하거든요. 오로지 그 번체자를 쓰는 거, 획수가 많은 번체자를 쓰는 거는 이제 대만이 번체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자를 공부한 사람은 중국에 가면 한자를 읽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대만에 가야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대만이 이제 번체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 한자의 그 발상지인 그
중국에서도 간체 간략해서 쓰는 간체자를 쓰는 마당에 왜 이렇게 획수가 많은 번체자를 굳이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동의족이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잖아요. 중국 땅에 있었던 동의족이라는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동의족이 바로 그 한민족의 조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그 두 가지 문자를 가지고 있는 뭐 우수한 민족이다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동의족이 있었던 그 고장이 바로 지금의 중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지가 중국이라고 봐야 되죠. 다만 무언을 빈다는 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최근에는 한자어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한글 전용을 하면서도 한자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들의 한자어 지식이 떨어지는 것은 한글 전용만이 원인이 아니라 떨어지는 독서율, 잘못된 교육 방식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조갑제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2020년 무렵부터 인터넷에서 불거지는 만물 중국 기원설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동북 공정처럼 고대사 문제로만 국한되었으나 지금은 김치도 자기네 전통에서 기원했으며 한국이 이를 훔쳐가 한국 전통 문화로 날조했다고 우기는 상황이다. 중국의 만물 중국 기원설은 인류 공통의 요소마저도 중국의 고유 문화로 침소봉대하는 것인데 만약 조갑제의 주장처럼 국한문 혼용을 했었다면 중국이 이를 악용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만물 중국 기원설이라는 얘기죠. 이게 중국 사람들의 이 거만한 태도인데 이 만물 중국 기원설이라는 건 이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그겁니다. 이 지구의 중심은 이 지구의 모든 중심은 중국이다. 아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김치 있잖아요. 김치는 순수한 그 한국의 음식으로 알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치마저도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음식이다. 자기네 음식인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 음식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복도 자기네가 원래 전통적으로 입고 있던 옷이라고 주장했다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요. 모든 문화의 중심이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예전처럼 우리가 한문을 한 70% 한문을 쓰고 한 30%만이 한글이 섞이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면은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뭐라고 나올 텐가 뻔할 뻔짜잖아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아 지금도 우리가 100% 한글을 쓰고 있는데도 지금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나오는데 이 글마저도 이렇게 중국처럼 한문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너네 저걸 봐라. 한국이 저렇게 한문을 저렇게 쓰고 있지 않느냐. 저게 바로 우리의 속국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운동권 세력의 국수주의적 언어관은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이에 대한 과한 비판이 오히려 그가 혐오하는 중국의 국수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이 한글 전용을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좌파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문 혼용을 주장한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한문 혼용을 과하게 이렇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중국한테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저 봐라 한국이 저렇게 한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그 중국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또 뭐냐면은 이게 그 조갑제 씨가 주장하는 게 여기 다 나옵니다.
조갑제 씨가 주장하는 게 이제 한글 전용은 혐오하고 한문 혼용을 주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뭘 주장하냐면 신라를 또 찬양합니다. 예, 조갑제가. 그래서 뭐 신라의 역사를 모르면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라를 또 찬양하고 나오죠. 아마도 이거는 그 박정희의 연유가 박정희를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오니까 그런 데서 이 파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박씨잖아요. 박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신라 시대 때잖아요. 신라 시대 때 박정희 박씨가 정권을 잡았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를 그렇게 굉장히 찬양하고 박정희 교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연유에서도 신라를 또 이렇게 찬양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교과서 찬송, 그 다음에 예술관, 그 다음에 뭐 여담, 뭐 기자로서의 조언, 뭐 저서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읽어봅시다. 대한민국을 신라에 비유하면서 신라를 본받아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삼국 중에 신라를 정통으로 놓고 대한민국이 신라로부터 정통성이 내려왔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춘추도 매우 좋아한다. 이승만, 박정희, 김춘추, 문무왕을 민족사의 4대 위인으로 꼽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갑제는 갑자기 뜬금없이 경주 김씨를 석달해와 석씨 가문의 원흉이라고 억지 주장을 내세웠고 석달해와 석씨 가문을 생뚱맞게 친일몰이했다. 천년 동안 석씨 가문이 공백을 채우지 않고 경주 김씨 가문 위주로 입지가 넓었는데 잘 나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신라의 신라의 그 원조가 박혁거세잖아요. 신라 시조가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가 박씨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 박정희 박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박씨 찬양에 취하다 보니까 신라까지도 더물어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갑제 씨가 신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주장을 보면은 역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 이런 얘기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잘한 정책으로 꼽는다. 물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갑제 씨가 그 우파적인 사람이니까 이 오늘날 이 교과서들이 오늘날 교과서들이 그 좌파 학자들에 의해서 집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과서들이 좌파적인 색채를 띠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국정교과서를 찬성하고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술관. 예술관을 보면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에게는 국경이 있다고 말한다. 의외로 작품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예술가 본인의 행적이 석연치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비판한 편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윤희상, 이응로의 부인 박인경, 피카소에 대한 비판이 있다. 윤희상의 경우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가라는 위상 때문인지 음악 세계 자체를 비판한 발언은 하지 않으나 동백님 사건 이후 친북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김일성 찬양 발언은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응로 화백의 부인 박인경의 경우는 윤정희 백건우 부부의 납치에 가담한 인물로 본인도 화가 있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 연루된 인물임에도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작 남편인 이응로는 비록 누명이긴 하지만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조갑제는 박인경을 비판한다. 박인경은 남편 이응로 화백의 작품 세계를 기린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는데 왜 범죄 혐의자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드나들게 방치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윤정희가 별세하자 왜 언론에서는 박인경이 가담한 윤정희 백건우 부부 납치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며 언론계 집단 건망증을 비판했다. 참고로 백건우는
백건우는 이용로 화백이 자기네를 납치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박인경에 대한 의심은 풀지 못했다. 피카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학살, 국내 전시를 비판했다. 다만 해당 문서에도 나오듯이 이것이 북한에서 미군에 의한 학살이라 주장하는 신천, 재령군 봉기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물론 조갑제가 지적했듯이 이 작품이 좌익 세력의 미국 악마화에 악용된 것은 사실이나 애초 작품 자체의 학살의 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정작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혹평받기도 했다. 이겁니다. 여담으로 예술가의 작품이 재테크의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예술가의 친북 의혹은 북한 정권이 멸망하지 않는 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갑제는 이 기사에서 미국이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를 뉴욕에서 복원하고 있다가 돌려준 일을 언급한다. 기사를 보면 공산주의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피카소를 미국은 막았으나 작품 자체는 뉴욕의 인류 미술관에서 전시하다가 본인에게 돌려주었다는 내용이다. 게르니카 문서에도 나오듯 애초 이 작품은 나치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이 작품 자체를 금지할 명분은 없다. 즉 작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하되 예술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다. 조갑제는 기사 말미에 한국에서의 학살을 전시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적어도 작품의 배경으로 알려진 신천 재령군 봉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얘기죠. 황영웅. 요즘에 그 뭐 황영웅에 관해서 상당히 그 또 조갑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조갑제 씨가 이 황영웅에 대해서 많이 그 다릅니다. 저 황영웅 그 가수를 많이 다룹니다. 이 사람도 뭐 키가 183cm에다가 75kg 비형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요즘에는 그렇게 요즘에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요즘에는 뭐 180을 넘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많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180이 넘어요. 네. 당분 말씀드리고. 기자로서의 조언. 기자 출신으로 신동아 2006년 8월호 기사에서 특종사냥에 대한 조언을 했다. 한때 탐사 취재와 보도로 명성을 날렸던 대기자의 연륜이 엿보인다. 기자로서의 투철한 직업정신 면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그를 존중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신문기자 조갑제의 특종사냥법 정기적으로 논문 새김집과 관보를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라 이런 얘기고 논문 새김집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라. 관보를 비롯한 정부 간행문을 정기적으로 읽어라. 루틴한 취재를 반복하라. 출입처 이외의 기관도 정기적으로 챙겨라. 경찰서를 출입할 때는 구청도 드나들어라. 취재 현장에는 반드시 가라. 그 다음에 같이 술을 마심으로써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지향하라. 맑은 정신으로 취재해야 취재원이 안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취재원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술을 마신다든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어디까지나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취재에 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작 속에 특종이 있다. 기사를 욕심을 내서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가 특종에 접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가운데 이제 거기서 특종도 나온다 이런 얘기죠. 문제의식을 갖고 한 주제를 물고 늘어져라. 한 번 잡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취재하다 보면 시작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큼직한 특종이 걸려든다. 사실은 이념에 우선한다는 소신이 필요하다. 이념과 신념에 빠져버리면 왜곡된 기사를 내놓게 된다. 이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에 충실하라. 그래서 이 강만준 교수가 이제 이 조갑제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런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은 그 팩트라는 종교에 갇힌 이제 그 뭐 조갑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제목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명문과 미문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라. 형용사, 부사, 접속사는 되도록 쓰지 말고 건조한 문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과 미문을 쓰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그 학교 다닐 학창 시절에 그 작문 시간이 있습니다. 뭐 시라든가 뭐 짧은 단편 소설 이런 걸 쓰는 쓰는 그런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작문 시간이라고 있는데 그 작문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 문장이나 명문을 쓰려고 끙끙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글이나 명문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더 글이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써라. 솔직함을 제일로 이 장문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써라 이겁니다. 솔직한 자기 감정을 드러내 써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솔직한 자기 감정을 쓰게 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명문과 미문으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특종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취재를 피하는 취재원은 몇 번이고 찾아가는 성의를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고 해서 데스크와 충돌하지 말라. 그들도 이유가 있어 기사를 내보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말단 기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승열이가 말단 기자인데 내가 기사를 써가지고 회사에 올렸는데 그게 편집부 간부들에 의해서 그게 카트돼 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충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도 편집 간부 그들도 사정이 있고 그래서 올리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저서로 보면은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뭐 대폭발,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지만원과 완전히 갈라선 것도 이 문제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다. 참고로 지만원은 인터넷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체계적으로 유포한 최초의 인물이다. 적어도 조갑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는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은 분명하다. 앞서 서술된 바처럼 그는 군사 독재 시절에 소신을 보도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임에도 군사 독재 정권이 북한 정권을 잘 방어했다는 이유로 군사 독재가 민주주의를 지킨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가 좋았기에 가능한 평가이다. 나의 희생이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강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는 지극히 드문 확률이므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전체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더군다나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느끼려면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공동체 사회가 아니므로
조갑제와 같은 생각이 젊은 세대에게 과연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갑제는 박정희 찬양자로 돌아선 이후에는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며 징기스칸이라는 월간지를 만들면서 바보처럼 우직하게 일하다가 천재를 알아보는 눈을 독자들에게 갖게 하겠다라고 창간사를 밝힐 만큼 초인 엘리트 독재를 찬양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기본 대전제로 인식해야 한다. 조갑제는 김대중이 북한과 내통한 좌익 첩자라는 식으로 극렬히 비난한 책을 써냈을 만큼 엄연히 반 김대중 성향을 띈 인물이니 결코 김대중의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조갑제 본인이나 월간조선에서는 징기스칸은 고구려 발해 왕가의 후손이다. 1300년 동안 숨겨진 징기스칸 가계의 비밀, 징기스칸 선조, 황금항이라는 발해 대야발의 후손, 대한제국이 하는 징기스칸의 칸이라는 식으로 작성된 원초적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넘쳐났다. 애초에 조갑제 본인부터가 한국인은 몽골족 등 북방 유목민족의 후손이다라는 식의 원초적 민족주의가 담긴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설판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조갑제 본인이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 자체가 일종의 셀프 디스인심이다. 사실 한국인이 몽골 계통의 민족이라는 설부터가 오늘날에 와서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는 쪽으로 학계에서 결론이 나오고 있다. 만약 조갑제 본인이 정말로 원초적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옛날부터 열심히 주장했던 한국인은 몽골족 등 북방 유목민족의 후손이다라는 설 자체를 스스로 비판해야 옳다. 조갑제 본인은 우파의 미학을 재건하자. 우파는 멋진 자유의 삶을 긍정하고 즐기는 이들이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고작 코미디 사극 영화 한 편에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상막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멋진 자유의 삶을 긍정하고 즐기는 생활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인 쪽이다. 여기가 나왔고 조갑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근간이 신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따라서 신라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단순히 군사, 문화, 찬양의 맥락에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신라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반응일 것이다. 조갑제는 신라를 부정하는 것이 친북의 사고방식이라고 의심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대단히 신라를 굉장히 찬양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한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말의 80%가 한자어라는 것이다. 즉 중국의 문화 침략으로 우리말이 많이 사라졌으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순 우리말을 만들어서 한자어를 몰아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던 전통을 몰라서 생긴 오해일 뿐이다. 한마디로 보면 역사적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글자 자체에만 집착을 하는 것인데 근거 없는 일본어 잔재설도 이런 식으로 퍼졌다.
흔히 이런 케이스의 끝판왕으로 국립국어원을 생각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운동권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순 우리말 운동가들은 국립국어원이 우리말을 망친다고 배척한다. 오히려 한자어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순 우리말을 적극 살려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자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순 우리말을 천시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순 우리말을 적극 그 살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천자문에 쓰여진 한글 뜻풀이는 순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자문을 배운 어르신들이 한자어와 순 우리말 양쪽에 해박하시기도 하다. 게다가 한글이 없던 시절에 순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 표기하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자 지식이 잊혀졌던 순 우리말을 발굴하는 열쇠가 된 경우도 있다. 즉 순 우리말을 널리 보급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적으로 한자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참 이게 그 아이러니한 얘기죠. 순 우리말을 이제 잘 익히고 사용하고 보급하려면 오히려 그 한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하늘천 따지 천자문 있잖아요. 이 천자문도 순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물현. 가물현이죠. 거물현. 거물현 누루황. 누루황. 누르끼리 하다. 뭐 그것도 순 우리말이라는 거죠. 누루황. 이런 얘기. 원래는 마법 천자문처럼 글자 형성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과거 주입식 교육 시절에는 무조건 달달 애울하고 틀리면 손바닥을 때렸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한포자가 되었으며 한문 선생님 하면 개량 한복 입고 단서로 애들을 때리기나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숙이 박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담으로 김춘추 이외에 국방문을 친일머리로 내세운 적이 있었고 여운형을 친일머리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조갑제님의 나무 위키는 이제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러분들한테 뭐 말했듯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내일은 이제 그 조갑제를 비판하는 이제 강준만 교수가 조갑제를 비판하는 그런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팩트라는 종교에 갇힌 조갑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강준만 교수가 조갑제를 비판한 책 그걸 한번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끝으로 조갑제 대기자님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상 놓고 없고 내일 이제 그 강준만 교수의 책을 리딩하는 것으로서 조갑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조갑제를 끝내놓고서는 서재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재필도 내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서재필을 또 일부 그 역사학자들 중에서 서재필을 좀 나쁘게 보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것은 뭐 시각이 너무 다양하니까 왜 그런 그 서재필을 나쁘게 보는 시각이 있냐면은 서재필이가 미국에서 또 귀국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박영효가 서재필이가 있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서재필을 만나가지고 박영효가 귀국을 권유합니다. 이제 그 복권이 됐다. 이 갑신정변 일으킨 그 세력들을 다 이제 국왕이 복권을 시켰다. 그러니까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와서 이제 고국에 와서 이제 활동해 달라. 이렇게 이제 서재필이를 이제 설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재필이가 이제 그 미국의 부인을 데리고 서양 부인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것이죠. 귀국해가지고 뭐 독립협회 뭐 만민공동회도 개최하고 또 중추원이라는 그 의회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뜻깊은 일인데, 물론 왕권 전체적인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긴 하지만 그 의회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참 뜻깊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국회입니다. 이 중추원이라는 게 국회예요. 그래서 중추원의 이제 고문직을 이 서재필이가 맡습니다. 그러다가 이 또 거기서도 이제 이 수구파들이 또 이제 자꾸 이 모략질을 벌이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제 중추원 고문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추원 고문을 못하게 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중추원 고문직을 할 때 서재필이가 그 중추원 고문직을 퇴임하는 그런 그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그 뭐 중추원 고문직을 오래 하진 못했는데 오래 하지 못하건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퇴직금이라고 할까 지금 용어로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굉장한 거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역사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대한제국의 1년 그 국가의 재력이 얼마인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 시절에 그렇게 국가가 가난했던 겁니다. 거의 뭐 조선 뭐 조선이란 이름을 바꿔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했긴 했지만 대한제국이 결국 조선이에요. 그때 조선시대 뭐 국가 그 재정이라는 게 너무나 빈약한 거죠. 거의 다 국가가 거덜났다시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1년 끊고 대한제국 살림살이 하는데 1년에 뭐 얼마가 들었는지 하여튼 정확히 내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서재필이가 요구했던 그 중추원 고문을 퇴직하면서 요구했던 돈이 이 국가 재정에 뭐 굉장한 그 국가 재정에 충격을 가는 그런 거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우리 조선이 그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렇게 엄청난 거액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무슨 그런 사람을 무슨 선각자고 애국자고 이렇게 평가하느냐. 또 이렇게 비판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액을 받아가지고 와서 뭐 서재필이가 사업도 버리고 그랬어요. 인쇄하고 문구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한때는 굉장히 번창했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샀고, 미국에서. 지금은 그 서재필이가 그 살던 집이 지금은 서재필 기념관으로 꾸며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서재필이가 미국서 집도 구입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업도 했었고, 그래서 미국서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이런 게 이런 돈이 어디서 났었겠는가. 물론 미국에서 뭐 서재필이가 미국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그런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었거든요. 이 서재필 일생을 보면 제대로 서재필이가 제대로 미국 종합병원에서 이 의사 노릇을 못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종 편견에 의해서. 그래서 뭐 개인 병원도 나중에 개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별 재미를 못 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군의관으로도 입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럼 뭘 해서 돈을 벌었길래 그 집을 사고 사업을 했겠는가? 아마도 그것이 중추원 고문직을 퇴직할 때 그때 받은 돈으로 미국 가서 그 뭐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집을 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선도 어려운데 제 대한제국 살림살이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거액을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뭐 선각자니 애국자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재필이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제로 넘어갔잖아요. 일제 식민지가 된 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재필이가
많은 돈을 또 내놨던 것은 사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라고 내놨던 것도 사실이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에 관한 그 활동을 벌였댔어요. 그 뭐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조갑재님 얘기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이 조갑재라는 사람을 시작할 때 그때에서 내가 이제 종합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강준만 교수가 조갑재를 비판한 글을 리딩하는 시간으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서재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